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아이고. 따랑. 선수가 보이네. 아이고 부끄러워. 아이고. 아이고 추워라. 아. 다들 잘 누웠어요? 네. 입을 잘 덮었죠? 네. 그러면은 저희 인사드립시다. 하나, 둘, 셋. 와이너 미리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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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이 트와이스 멤버들 세 번째 눕방이래요. 저랑 사나 언니도 그 전에 6월에 나왔었는데 그 전에 또 누구 나왔죠? 저랑 미나 언니가 우리 멤버들 중에 제일 처음으로 눕방을 했었거든요. 그때가 작년 11월이었다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저를 포함해서 눕방이 처음인 멤버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여기 와서 누워보니까 어때요? 편해요? 너무 편한데요? 분위기가 주무시면 진짜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잘 것 같아요. 진짜 자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진짜 자도 됩니다. 아싸, 너가 허락한 거다. 그럼요. 돌아가면서 자자. 아까 사실 팬싸 때 막 원스 여러분들께 11시에 땡 하고 브이앱 한다고 본방사수 한다고 꼭 보시라고 했는데 맞아요. 주무셔도 됩니다, 사실. 맞아요. 주무세요. 주무세요. 주무셔도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또 두 번째 출연인 멤버들은 어때요? 어떤 거 같아요? 저랑 쯔가 했을 때는 여름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이제 너무 푹신푹신하고 너무 좋습니다, 이게. 그래 보이네요. 네, 눕방을 시작하면 먼저 제일 해야 할 게 있대요. 바로 출석 체크입니다. 오, 맞죠, 맞죠. 네, 지금부터 댓글로 이름을 적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출석 체크를 해드릴 텐데요. 어떤 네. 분들이 이 시간까지 잠들지 못하고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신지 확인해보는 시간이기도 하죠. 네, 그럼 저희가 완전체로 나온 기념으로 트와이스 출석 체크 지원을 부탁해요. 하이. 부탁해요. 자, 유정연. 안녕하십니까. 위 아니에요. 위 아니에요. 옆에. 옆에요. 얘잖아. 옆에잖아. 아니야. 졸귀야. 아, 이제 바뀌었다. 맞추셨다. 다음. 묘이 미나상. 하이. 예쁘다. 미나리. 예쁘다. 다음. 저쯔위. 왜 나는 예쁘다 안 해? 저쯔위랑 거민중. 예쁘다. 나는. 예쁘다. 삐졌어. 그 다음 손채용. 쨍쨍쨍. 위에도 한번 봐줘야. 안 나오네. 자, 김다현. 하이. 두부두부. 두부두부. 좋은데? 두부두부두부. 두부두부두부. 색깔이 되게 예쁘다. 다음. 나봉스. 되게 따뜻한. 아, 벌써부터 주무시나요? 나봉 언니 그 보여줘요. 언니가 밀고 있는 포즈. 큐, 뿅뿅. 빠잉. 저거 내 머리끈이다. 너또도 빵. 히라이 마무리. 안 돼가 하트네. 오늘 나연 언니랑 커플 머리 했어요. 그 다음 네. 사단 안녕. 저 아니에요. 얘 지효요. 사사 안녕. 누구야? 사나 언니예요. 누구야? 알아봐주겠니? 네, 자 마지막으로 지효짱. 지효, 지효상. 지효짱. 이거는 지효의 바로 대기실에서 자는 모습. 네, 맞아, 진짜 그거네. 그럼 이제 원스분들 출석 체크 해드릴까요? 오, 네. 어찌 눕방이라고 목소리 엄청 나긋나긋하게 하네요? 댓글에 이제 이름을 정연 언니부터 네. 한 분씩 불러드려볼까요? 네. 정연아. 재성 씨, 안녕하세요. 저기 있네. 재령 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나링.
네, 박시현 씨, 안녕하세요. 조이. 네, 권영대님, 안녕하세요. 정재영님, 안녕하세요. 심규상님, 안녕하세요. 되게 많이 반가워요. 오셨다. 다음. 이희숙님, 안녕하세요. 다음. 윤은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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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이민준님. 민준? 민준. 안녕. 안녕. 비슷하네. 민준. 정한설님, 안녕하세요. 뭐라고? 정한설님. 지금부터 마구마구 불러줘. 태섭님, 송찬원님, 장훈님, 호성님, 최상윤님, 호성님? 허성아 안녕. 정수님, 정영모님, 장혁강님, 김찬수님, 박예르사, 이지원님, 이제가 팬분들 댓글에 이름 올려주세요. 김수찬님, 승구사, 김원우님, 은경님, 원우사, 정태원님, 임경님, 찬준님, 이디, 김지인님, 이지원님, 이디님, 10만 7초. 박수. 박수, 박수. 10만 8천. 10만 8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대박. 진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내일이 월요일인데도 트와이스 보려고 안 주무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신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을 재워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그 옆에 있는 강아지 인형 좀 소개해주세요. 유명한, 유명하죠? 이미 뭐. 얘는 민준이라고 해요. 성이 뭔데요? 성은 거. 거민준. 인사해. 잘했어. 얘들아, 나 얼굴 숙여. 자꾸 가려. 네, 눕방이 사실 수면 유도 방송이라는 걸 지난 저희 멤버들 눕방을 보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텐데, 바로 이런 분들께 트와이스 눕방을 추천해드립니다. 예. Yeah. 어떤 yeah. 분들이시죠? 정연씨? 월요일병을 앓고 계신 모든 분들. 네, 자기 전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잠드시는 분들. 저야. 자려고 누워도 한참을 뒤척이시는 분들. 나연 언니요. 걱정거리 때문에 잠이 안 오시는 분들. 네, 누가 재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그게 바로 트와이스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그리고 트와이스를 보고 싶은 모든 원스분들께 오늘의 눕방을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재워드릴게요. 아니, 크게 물으면 안 되는 건가? 재워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시다가 진짜로 잠드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라도 주무실 수 있도록 눕방을 보시면서 틈틈이 잘 준비도 해주세요. 네. 네, 그럼 마치 지호 언니처럼, 지금의 현재 지호 언니처럼. Yes. 그럼 9명의 트와이스와 함께하는 56번째 눕방의 밤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와! 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시는 분? 11월 26일이요. 맞아요, 오늘 12월 26일인데 며칠만 있으면 저희 이번 앨범 나온 지 한 달이 된. 진짜 빠르다. 진짜 빠르다. 근데 오늘 막방했어요. 맞아. 그리고 이번 앨범은 트와이스한테 굉장히 특별한 앨범이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맞아요. 정규 앨범이기도 했는데 이번 활동 여러분들께 어땠는지 한 분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뭔가 저희들의 그런 트와이스의 매력이 좀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돼서 좀 나왔던 앨범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다방 부분이 어떤 업그레이드 됐죠? 채영이 어떤 부분이? 저요? 응. 저 머리가 업그레이드 됐죠. 머리 맨날 업그레이드 되죠. 아니 그렇기도 하고 짧아지면 다운그레이드예요. 어, 그치. 뭔가 다들 뭔가 느끼는 건데 다 뭔가 조금 더 성숙해지고 노래도 뭔가 되게 그 전과는 느낌이 조금 더 다르고 네, 뭔가 저는 되게 조금 더 그치, 매력이 저희의 매력이 맞아요. 그런 참여다. 뭔가 멤버들이 참여한 그런 앨범이 더 많고. 많았고 뭔가 그런 점점 더 저희가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요. 좋아요. 뭔가 저는 정규였는데 또 저희가 라이키라는 곡을 되게 좋아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정규로 다 같이 라이키를 타이틀곡으로 할 수 있게 되어서 귀여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행복했던 맞아요. 활동이었습니다. 누구세요? 하나니까요. 왜 아, 그러세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랩 메이킹도 하고 그래서 맞아. 굉장히 의미가 깊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멤버들도 또 참여도 많이 하고 또 처음으로 뮤직비디오도 외국에서 찍고 맞아요. 또 원스 팬 여러분들이 정규라 그래서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설레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활동은 진짜 원스 팬 여러분들의 응원 소리 그런 응원 네, 맞아. 힘입어서 저희가 오히려 에너지를 얻은 것 같아요. 이번 맞아요. 활동 마무리한 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첫 정규 앨범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하기도 했고 저희 되게 녹음도 오래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쓴 앨범인 만큼 뭔가 애정이 큰 것 같아요. 정현 언니는 어때요? 전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또 작사에 또 참여를 했고 그쵸. 또 그게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한 앨범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은 아니지만 멤버들의 다수가 작사에 참여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앨범인 것 같고 또 정규라는 그런 타이틀 자체가 진짜 제일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모모님? 나도 다 비슷한데요. 정규라서 처음으로 이렇게 수록곡도 많고 그래서 그리고 멤버들이 작사한 곡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진짜 하나하나 소중한 곡들이 많기도 하니까 진짜 의미가 있는 소중한 앨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올해 소원에 정규 앨범을 꼭 내고 싶다고 적었었는데 이렇게 발매하게 돼서 진짜 너무 좋고 그리고 막 계속 얘기했지만 작사에 참여를 하는 게 사실 저희가 앨범에 직접적으로 뭔가 참여할 기회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작사 같은 걸로 참여를 했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많이 애착이 더 많이 가는 앨범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뭔가 2주년이라는 것도 뭔가 겹쳐서 그런 건지 뭔가 2년 동안 우리가 해왔다고 그래야 되나? 뭔가 트와이스가 어떤 건지 우리가 이제까지 만들어왔던 트와이스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뭔가 우리 트와이스를 보여줄 수 있는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울컥하네요. 정선이 울컥해. 또 울지마. 안 울어라. 이제 막방 했으니까 울자.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도 무대에 올라갔을 때 또 돌발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이번 앨범 활동 때도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다들 무대에서 실수했던 적 없었는지. 정현 언니? 이거는 다 맞아요. 네, 다 인상 깊었던 네 멋있었죠. 네, 에피소드예요. 네, 멋있었어. 너무 멋있었어요. 네, 모모가 이제 생방송 아니었죠. 네, 녹화였어요. 네, 녹화였는데 이제 모모 혼자 솔로 댄스 브레이크 때 모모의 귀지가 멋있게 딱 날아갔어요. 그게 너무 웃겼거든요. 근데 이게 팬분들이 너무 멋있다고 한 번 더 해달라고. 아, 그래서 제가요. 네. 아, 일부러 한 거 아닌데 어제
녹화할 때 한번 제대로 떨어졌는데 맞아. 근데 그 부분을 편집하셨더라고요. 아이고. 그게 포인트였는데. 그러니까. 아 그리고 저 인터넷에서 진짜 웃긴 거 봤는데 팬분들이 움짜를 만들어주시잖아요. 근데 네. 모모언니가 기지가 빠박 날아갔는데 그 돼지 그 저금통 알죠? 그 되게 그 뭐라 해야 되지? 저금통에 동전 딱 동전이 빠박 이렇게 아, 들어가는 거. 그거 누가 보내요? 정현 언니가 저희 단톡방에 보내줬어요. 아 보내줬나? 네 보내줬어요. 아 진짜? 그래서 봤거든. 아 나 왜 난 내가 기억이 안 나지? 나도 기억 안 나. 저는 되게 기억 남아. 기찌 그 사건이 저도 제일 기억에 남았는데 그거 애들이 얘기 많이 할 것 같아서. 다른 거는 M 카운트다운 딱 첫 방 할 때였는데 다현이가 렌즈를 짝짝이로 색깔을 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진짜? 한쪽 찢어져가지고 짝짝이로 꼈다고. 보통은 한쪽이 찢어지면 그냥 안 끼는데. 맞아. 그래도 막 그거가 한쪽은 파란색, 한쪽은 무슨 색이에요? 맞아, 무슨 색이야? 그거 그래서 자기가 무슨 갑자기 할로윈데이라고 할로윈데이 선물이 주는 거라고. 자기 할리가 그 뭐였지? 할리퀸. 아니 할리퀸이라고. 아 근데 사실 첫 방이라서 되게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렌즈를 구매했는데 지문책이 장난 아니세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깜짝이지 않았어요. 아 근데 예뻤어. 아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팬분들이 저 렌즈 끼는 거 컬러 렌즈 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또 약간 저 그냥 맨눈이 좋아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꼈다가 뺐다가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렌즈는 쏙쏙쏙 다현이는 그럼 뭐가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그 나연 언니랑 그 인트로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옆에 마주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나연 언니랑. 그래서 스탠바이 할 때 진짜 되게 떨려. 아, 너무 나연 언니 얼굴만 보면 너무 웃겨. 그냥 왜? 아, 그냥 진짜 이렇게 웃음을 꾹꾹 참으면서. 아니 이 인트로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도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첫방 2주차였어요. 2주차에 이제 M카운트다운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카메라 감독님이 인트로 때 이 카메라를 봐주세요라고 저한테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까먹은 거예요. 정신이 없고 막 긴장하니까. 그래서 카메라에 잡혔는데 제가 아 깜빡했다 라는 게 나왔어요. 아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걸 했어야 되나? 깜빡했다 근데 그거 너무 잘 나왔어. 잘했어. 잘 나왔어. 깜빡했다라는 게 나왔어 입모양으로. 아 진짜? 깜빡했다 이게 나왔어. 진짜? 왜 몰랐지? 근데 이게 깜빡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내가 말한 거야? 깜빡했다 이렇게.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되게 웃겼지. 아 어떡하지? 깜빡했다가 나왔구나. 아 그리고 인트로 저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석이 있는데요. 처음에 나와서 제가 나연 언니한테 기성말로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놀라요. 아 그래? 놀라는 거잖아요. 그래? 헉! 아 그래? 하고 우리 함께해요. 눌러줘요 하트, 저희는 하트 눌러줘요 이런 이런 뜻이에요. 아 그리고 이게 왜 팬분 여러분들이 볼 때 왜 TY를 거꾸로 했냐고 하는데 TW죠. TW를 Y. TY? TY 누구예요? TY 누구예요? TY 몰라요. TW가 이게 인스타그램 안에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꾸로잖아요. 그래서 이게 트와이스를 이렇게 둘이 한 거예요. 저희 트와이스 야, 예, 야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패스 채영이. 포기. 저는 나이키 마지막 후렴에 이제 나연 언니랑 저랑 이렇게 두 명씩 막 레키레키 막 프리스타일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폭죽이 항상 팍 터뜨리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폭죽 소리에 막 그렇게 놀라진 않는데 나연 언니가 진짜 아!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놀랐어요, 내가. 근데 그 라이키의 폭죽 터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부분 때 다들 긴장하지 않아요? 맞아요. 너무 긴장돼요. 살린 다음에 라이키 팍! 그렇긴 한데 그렇게까지 놀라니까 거기에 내가 더 놀랐죠. 그리고 저희가 앨범 활동을 시작하면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바쁠 때는 편하게 쉬는 날을 기다리게 되고 또 쉬고 있을 때는 바쁘게 활동하는 맞아. 날이 되게 그립더라고요. 맞아, 진짜. 진짜 그래. 그럼 다들 이번 활동 끝나고 쉴 수 있는 날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뭐가 있는지 얘기를 나눠볼까? 저는 정말
이렇게 한두 시간 말고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제가 요즘 같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랑 놀아주고 싶어요. 강아지 이름은 공개를 했어요? 아니, 비밀이. 아, 왜 얘기해줘요? 얘기해줘요. 왜 얘기해줘요? 얘기해줘요. 얘기해드릴까요? 눕방은 네. 특별하니까? 네, 내가 오늘 막방도 했으니까. 맞아, 제가 강아지를 힌트 줬잖아. 힌트를 라이키의 지오 파트에서 네. 이 이름이 있다 했는데 사실 제가 한 3일 동안 강아지 이름을 고민했는데 채영이가 3초 만에 지어줬어요. 맞아. 지호 씨 불러주세요. 아직은 강차 이런 내만 쿠쿠. 쿠쿠였어요. 쿠쿠. 쿠앵크. 쿠앵크. 쿠쿠. 흰색이. 흰색이랑 검은색이랑 이렇게 뭔가 그래서. 쿠앵크를 줄인 말입니다. 쿠쿠. 진짜 귀여워요. 쿠쿠 보고 있나? 보고 있지. 사랑해. 보고 있니? 엄마가 사랑해. 엄마야 언니가? 엄마지. 보고 싶으니까 속소에 와. 나 좀 힐링 시켜줘. 다음 사나. 이게 다야. 나는 멤버들 강아지 그냥 네. 전출동 했으면 좋겠어, 속소. 전출동? 우리 애 같아, 선배야. 근데 우리 집에 살지 않아? 나나니, 뽀송이, 쿠크, 아리. 랠리. 잠깐만, 누구냐? 랠리 태꼬뿌리 나꼬찌 레이 쿠찌 거민준 민중이 거민준 민중이 멤버들보다 많아 10마리야 민중이 여러 뭔가 강아지 팀 이름 생겨 댓글에서 쿠쿠 밥솥 이런 거 같아 쿠쿠 아니에요 포인트예요 포인트 아 진짜 쿠쿠 하세요 쿠쿠 괜찮은데? 귀엽다 근데 사진 불러라. 보시면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진짜 진짜 귀여운데 다음 모모링 나는 아보카도 좋아하니까 아보카도 맛집을 찾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나요 아보카도? 나는 그냥 맛집 싶어. 찾고 싶어 그러면은 모모는 쉬는 날에 아보카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맛집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아보카도 맛집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일단 잠이 지면 하지만 같이 맛집 찾아다니기로 아보카도 맛집을 네? 계속 찾아다니면 되는 거잖아요 에? 맛집을 찾아다니는 거니까 맛집만 찾아다니면 되겠다고요? 맞아 그럼 우리는 강아지들이랑 놀고 모모는 맛집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일단 잠이고요 저기에는 아보카도였었잖아요 아니 근데 일단 잠이 자야지 먹을 수 있지 네 다음 모모 아보카도 네 맞죠 저는 미술관 전시를 너무 보러 가고 싶어요 감상적이야 아니 보러 가고 싶어요 인터넷을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막 좋은 전시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진짜 되게 가고 싶고 아, 민중이 건조해 민중이 너무 시간이 너무 졸리나 봐요 민중이랑 같이 뭐 하는 거야? 가자 우리 미술관 가자 그래 가자 미나 언니는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저는 모모 언니가 찾아준 맛집에서 다 같이 밥 먹을 그래 모모 가고 찾고 싶어요. 가고 네. 아 좋다 언니가 찾은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미나가 쏘는 거야? 모모가 모모 찾고 미나가 쏘고 거기까지 모모이지 고마워 미나야 좋다 거기까지 모모이지 그러면 우리가 계속 모모는 계속 찾으러 다니는 거잖아 네. 아니 나는 잘 거야 나는 잘 거야 너무 좋아 너네 뭐해? 나 추워서 이사 왔어요. 저 이사 왔습니다. 똑 돌리겠습니다. 자연이 바람 핀다. 야, 뭐야, 몰랐어? 이 바람쟁이. 다현 언니? 연말이 바뀌어졌어. 저는 사실 20살 되자마자 운전면허를 꼭 따고 싶었는데 못 땄어요 아직 그래서 시간 되면 꼭 운전면허를 따고 싶은데 저는 사실 저희 멤버들이 함께 개모임 아 맞아 개모임 우리 모두 함께 아리, 구찌, 네렐리와 쿠크 뽀송이 나나니 근데 쿠크 아직 접종이 안 끝났어요 그래요? 네. 아가야 우리 함께 다 모여서 멍멍멍 짖는 함께
아주 귀여운 아가들과 함께. 아, 그만. 오케이, 강아지 모임하고, 모모는 아보카도 찾으러 다니면서. 나는 왜? 모모는 팀장님 아보카도 찾으러 가고 찾아주면 가야겠다. 언니 안 했어. 나 안 했어. 에이, 너가 썼잖아. 나는 잘 거라고 했어. 우리 제일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멤버 중에 운전면허 딴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해가지고 다 같이 타서 어디든 놀러 가고 싶어요. 아보카도. 아니 저기 죄송한데 그 민중이 눈 한쪽 눈 좀 떠주시게 좀 해주시겠어요? 왜요? 민중이 혀 좀. 민중이 한쪽 눈이 안 떠져 있어. 목마른가 보다 얘가. 잠깐만 그쪽 눈이 그쪽 눈이 제가 찾아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다 같이 오른쪽 네 오른쪽 왼쪽 왼쪽 정윤 씨 아 네, 죄송합니다. 정윤 언니 저는 가족 여행 가고 싶어요. 뭐야 왜 저희가 가족이잖아. 우리가 가족이잖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맞벌이셔가지고 여행. 여행을 네 다닌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쉬면 가족 여행을 다녀오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요, 네. 저희가 휴가를 받아도 뭔가 항상 뭔가 걱정 있잖아요. 앨범 맞아. 준비라든가 다음 안무를 빨리 연습을 해야 되는데 휴가를 지금 받으면 어떡하나 녹음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걱정 하나도 맞아. 없이 그냥 쉬고 싶어요. 한 달 그냥 아무 걱정도 없이 그냥 쉬어보고 싶어요. 그게 제 지금 지훈이 되게 그래 보여요. 소원이 이루었네요.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를 듣고 올까요? 네.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제일 먼저 들려드릴 노래는 저희 첫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이자 원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셨던 그 곡 라이키입니다.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라이키 다 끝이겠어요. 아, 끝나진대잖아요. 수능 끝났어요. 수능 수고하셨습니다. 아, 친구가 수능 잘 봤니? 다들 잘 보셨나요? 빨리요. 대기싸움 해주세요. 아, 저 사실 진짜 마음부터 하겠네요. 여러분 안 잘 거잖아요.
맞아요. 어, 약간 맞아. 약간 그거 같지 않아? 우리 수학여행 어. 같은 거 가면은 다 같이 지효야. 지효야 잠옷 이쁘대요. 아 잠옷 이쁘대요? 다 같이 입었어요. 지효 나 초보 사인으로 안 봤어 여기. 내 사인이 있어. 지효 사인. 6번 놀자. 이거 되게 최초 녹방 실전. 조현이가 남이로 녹방 실전 당이다. 네, 노래가 끝났습니다. 자, 지금 네. 집중.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원수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눠볼 시간입니다. 네. 그 전에 먼저 해야 하는 게 뭐였죠? 그쵸, 바로 한 가지 주제를 정하는 건데요. 저희가 원수분들과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멤버들이 만장일치로 선택한 주제가 있어요. 지금 뭐죠? 뭐 무슨 상황이죠? 저희 칭찬했더니 저희는 뭐 있다고요? 옆머리 한쪽이 없어졌어요. 아, 자, 네, 바로 원스와 트와이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라는 주제인데요. 저희가 지난달에 데뷔 2주년이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짧은 것 같으면서도 저희가 했던 활동들이나 원스 분들과 함께 있었던 일들 생각하면은 2주년을 엄청 꽉 채웠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보고 항상 밥 잘 챙겨 먹고 감기도 조심하라고 해주시는 원스, 걱정해주시는 원스들 보면 이제 진짜 가족들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 2의 가족이 된 우리 멤버들과 원스분들께 원스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제일 먼저 이거 먼저 얘기해봐야겠어요. 그 눕방 제작진 분들께서 주셨던 그 질문지 기억나시죠? 네. 원스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방송 전에 제작진분들께 저희가 직접 적어서 드린 게 있어요. 멤버들을 가족 구성원으로 비교해보는 건데 뭐 아빠, 엄마, 오빠, 여동생 같은 멤버를 적는 거였거든요. 여동생? 네. 결과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발표해주세요. 네, 먼저 일단 가족 구성원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죠? 엄마, 아빠. 아빠. 엄마, 아빠. 네, 근데 결과가 엄마! 똑같대요. 엄청. 아빠! 엄마, 정연, 아빠, 지효. 무려 8명 중 6명이 인정한 트와이스의 공식 엄마, 아빠. 바로 정연 언니, 지효 언니. 어머,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왔어? 자기야, 밥 좀. 자기야, 왔어? 야, 정연이 문제가 있는데? 다들 누워주세요. 누가 아빠고 누가 엄마야? 네, 내가 아빠 아닐까? 다들 누워주세요.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누워주세요. 소감 한마디. 아빠, 엄마의 어느 모습에 반해서 결혼했어요? 소감 한마디 말씀해주세요. 내가 목소리 너무 작은가 봐. 내가 아빠라니. 세 번을 말했어. 내 소감이야. 아빠! 어떻게 둘이 어떻게 만났대? 그니까. 우리? 정해줬어요. 둘이 그거 아니야? JYP에서. 분리수거하다가 만난 거야. 이거 이거 바나나 껍질. 근데 지효 언니 답변 중에 당도라고 답변을 적힌 답변 말고 모든 멤버들이 아빠라고 적었는데요. 왜 그렇게 적은 거야? 다현 언니? 누가 누가? 당도랑 맞다. 당도랑 맞다는 뭐야? 야 드라마 제목 같잖아. 그러니까. 아니 뭔가 잘 어울려. 아빠라고 하기에는 조금 지효 언니가 여성스럽고 아 맞아 근데 뭔가 그런 첫째도 아니 아까 그러니까 둘째도 아니고 막내도 아닌 첫째가 되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지원이는. 되게 잘 지었다. 약간 당돌한 거 같아요. 그리고 지효 언니가 되게 당차고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도 잘하고 되게 당돌하잖아요. 근데 지연이 은근 뭔가 소심하지 않나요? 은근? 어. 맞아. 완전 소심해. 얘 진짜 얘 지효 가게 가면 음식점에서 이게 저기울을 못해. 아니 내가 내가 썰이 썰이 있어 썰이 있어 썰이. 자 여러분 잠시만. 눕방이에요. 눕방. 죄송해요. 아니 내가 그 음식점에 연습생 때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지효의 포크가 떨어졌다요. 네. 그거 제가 주워서 새로 달라고 했어요. 그걸 말을 못해가지고 지효. 그리고 그랬어? 휴대폰 충전기가 고장 나서 그거를 고치러 갔는데 네.
이게 고장났다고 직원분에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대신 아 이게 충전기가 고장났는데 새로 받아야겠어. 그랬어? 기억 안 나는 척하지 마. 그거 연습생 뭔지 알 것 연습생 같아, 내내 그랬었었는데 약간 지효가 나 만나고 많이 변했나? 맞아 언니 언니 때 많이 변했지. 뻔뻔해졌어. 많이. 네 그럼 엄마로 뽑힌 전현 언니 답변에 뭐가 있었는지 볼게요. 아 잠깐만요 쭈이 씨 영혼 조금만 넣어줘. 아니 쭈이 오늘 MC 담당이라서. 아 그런 거예요. 네 조금 다들 너무 정리. 네, 내가 좀 침착하게 오늘 아나운서 알지? 역할이에요. 알았어. 대본 진지하고 있어. 네. 네 그러면 대부분 엄마라고 적었는데 네. 청소하라는 잔소리하는 엄마라는 답변이 제일 많았대요. 뭐 어. 아마 정현 언니랑 청소는 뗄 수 없는 단어 같은데요. 정현 언니의 깔끔한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지금 먹고 있는데 먹고 있으면서 치워야 돼요. 맞아. 먹으면서 치워야 돼. 어. 먹으면서 치워야 돼. 맞아. 근데 약간 날마다 다르다. 그게. 맞아. 그런가? 응. 정연이도 사람이라 좀 피곤한 맞아. 날이 있으니까 그치.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오히려 피곤할 때 더 할 때가 있어. 아, 얘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청소해. 받으면 청소. 얘 진짜 스트레스 받으면 청소 맞아. 엄청. 그치. 갑자기 청소기 꺼내서. 그래서 나는 잘 못 갑자기. 와 진짜 대박이다 생각하죠. 그저께 청소기 돌리던데. 스트레스 받았어? 근데 알지.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숙소에 정연이 없었으면 우리 진짜 못 살 수. 맞아. 그쵸? 진짜 더러웠을 거야. 맞아 네. 지금.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청소 안 하면 뭐라고 하는지 흉내내주세요. 네? 나 진짜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요즘 뭐라 안 하지 않아요? 아니 요즘에는 아니, 사진을 찍어서 그 톡방에 보내요. 분리수거. 아 네. 옛날에. 이건 플라스틱이다. 옛날에 약간 비하면 완전. 그치 약간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막 이렇게 화내진 않고 누구 알지? 만약에 지금 6시 40분이면 6시 50분까지 거실로 집합해. 그래서 이제 분리수거를 진짜 필요한 거만 나. 맞아. 나 그거 좋은데 다 같이 그거 현관문 앞에 나갈 때 다 같이 그거 종이 가져가가지고 다 같이 나눠서 분리수거 가져가. 좋았어. 좋아. 그 앞으로 사나가면 되겠다. 다 같이 하는 게 좋다고. 분리수거 하고 싶대. 와. 아니 나 다 같이 하고 싶어. 수제자로 키우는 그래, 다 같이 하자. 어. 그래. 하자. 알겠습니다. 다음, 네, 가든. 그 다음부터 멤버별로 공개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재밌는 거 같아. 대답들 볼까요? 서열 9위, 강아지. 언니. 언니 뭐야? 항상 에너지 넘치는 막내. 어디든 돌아다니면 참견하는. 누구야? 철부지 막내 이모. 막내인 듯. 막내 같은 거 노래 불러줘야 돼. 막내. 내가 너가 막내 있는 막내. 막내. 대답이 대부분 막내인데 제일 맏언니인데 어떻게 된 거죠? 귀엽게 생겼으니까 막내. 어머. 이거는 누가 다 아는 서열 9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그냥 뭐 귀엽게 생겼나. 아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진짜 저 어디든 돌아다니면 누구야 정말. 누구야 나와. 에? 누구? 어디든 돌아다니면 참견하는 누구야? 막내 누구야? 정연이구만. 나 아닌데? 쯔이지? 아닌데.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쯔이가 봐. 누구야? 누구야? 분명 한국 사람이야. 잠깐만 왜 안 나와? 누구야? 말해봐. 이거 착각하자. 다현이지? 대답은 비밀이래요. 아 비밀이래요. 네, 다음 멤버 미나미 키워드 발표해 주세요. 네, 몇몇 분들은 아들, 아들 감사청 이런 거 적었는데 동갑사전 대부분 그 언니나 이모 같다고 적었대요. 아, 동갑사전 나다. 근데 뭐라고 했지? 조금 특이한 점이 보통 언니나 이모가 아니에요. 우아한 이모. 집 밖에 좀 나갔으면 하는 집순이 이모. 예쁜 옷 추천해주는 이모. 방에서 안 나오는 맞아, 언니라고 맞아. 하는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집순이야? 예쁜 옷 추천하는 이모는 누구야? 이모야 돼요? 언니야. 예쁜 옷 추천하는 이모가. 근데 왜 이모야? 쯔위일 것 같아. 아니, 그리고 뭐냐. 사촌 뭔가. 동갑사촌 이렇게. 그런데? 그러니까. 가족보다 조금 멀어지는 게 있는데 나였던 거지 아닌가? 진짜 웃기다. 근데 왜 이렇게 이모가 많아요? 그러니까 언니, 언니면 안 돼요? 그냥 뭔가 동 떨어진 느낌이야. 언니면 안 돼요? 언니면 안 집게가 아 잠시만 우리 이거 녹방이야. 아 이게 누워가지고 흘리기가 안 돼. 아, 아,
아니 근데 미나가 정말 침대에서 안 나와. 아 진짜. 어, 그래서 내가 그 방에서 안 나오는 언니라고 썼어 나는. 아. 나도 집, 내가 집순이 그거였어. 아 내가 오빠라고 썼던 것 같아. 왜? 아, 그래? 왜 오빠야? 그러니까 성격. 아 오빠. 그 항상 그 침대만 진짜 침대만 아, 있고 안 거실에는 잘 안 나와. 그 뭔지 알 것 같아. 우리 오빠도 그래서 방에 혼자 이렇게 들어가는 아, 그런 오빠랑 스타일이야. 살아본 적이 없어서. 나도 오빠랑 살아본 적이 없어. 네, 다음은 남자 같은가? 이번에는 모모 언니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뒤에서 두 번째 막내, 먹방 요정 둘째 막내, 먹고 자고 춤만 추는 쇼핑몰 바보. 아니 누가 오빠는 쇼핑몰 진짜 대박이다. 또 읽어줄게. 이모부 친구처럼 얘기 잘 들어주는 바로 윗언니. 너 동갑사촌이야. 멍을 자주 때리는 지효진 누구야? 지효진 뭐야? 쇼핑몰 바보. 지효진 이모부. 야 동갑사촌 사나지. 아니야 나 사촌이라 안 쓴 것 같은데. 야 저거 이거 말 바꿨죠 솔직히. 이모부는 잠깐만 이모부 뭐야? 이모부 뭐야? 쇼핑몰 바보. 쇼핑몰 바보 오빠가 짱인데. 야 저거 지효야 지효. 사실 그 제가 미나 언니한테 우아한 이모 적었고 모모 언니한테 모험 자주 틀린 이모부 적었어요. 제가 왜냐면 둘이 잘 어울려. 이모랑 둘이 아 둘이 잘 어울려서. 아 너는 둘이 잘 어울려. 잠시만 뭐, 미나가 지금 물어볼 게 있대요. 왜 이모예요? 언니가 안 돼요? 되게 잘 어울려. 아니 왜? 나이 들었잖아. 갑자기 나도 미나한테 이모인데. 그게 뭐예요? 그냥 뭔가 머리가 머리가 머리 스타일 다를까? 그냥 언니가 뭔가 우아하잖아. 너 진짜 나쁜 아기. 야, 우아해. 언니 있잖아. 머리 스타일이 이모라고. 아니 약간 좀 아니 이모 스타일이야. 아니 이게 이모 스타일이야 이거. 아니 너 이모 스타일이야 너는. 우리가 이모 스타일. 태연이 좀 붙잖아. 아니 어른스럽다고. 어른스러운 약간 아 이거 어른스러워? 이거 잘 챙겨줘. 이거 보면 이제 헤어 쌤들이 이제 이모리 안 한다. 아니 이게 아, 약간 저희 이모부가 약간 발랄하시기도 하세요. 아니 근데 나는 되게 이모 말 돌리지 마. 이모로 잠시만 나는 쇼핑몰 바보 오빠가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해. 아니 잠시만 근데 요즘 진짜 쇼핑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모모가 이제 숙소에 저희가 스케줄을 끝나면 숙소에 가면은 박스가 이렇게 쌓여있는데 거기에 몸보 히라이 몸오 다 몸오. 아 그리고 모모는 옷을 똑같은 걸 왜 두 개 시키는 거야? 아~ 너는 그거를 해명해야 돼. 너는 나 줄라. 아니 그게 진짜 있어. 거. 그게 시켰는데 분명 확인했어. 그러니까 바보. 근데 맞는데 두 개씩 오는 거야 항상. 근데 쇼핑몰 바보 오빠 잘 오빠야. 어. 그지? 아, 왜 오빠야? 오빠야. 댓글이 크크크밖에 없어요. 어, 재밌겠다. 지희 씨 해주세요. 네, 지금부터는 키워드를 먼저 말해드릴 테니까 누군지 맞춰주세요. 맞출 수 네. 있다, 분명. 먼저 첫 번째 멤버 키워드 발표해주세요. 네, 딸? 방에서 안 나오는 사나, 언니? 사나. 공주 스타일. 향수 좋아하는 공주 스타일의 언니? 말 많고 흥 많은 이모? 고양이? 아니 여기서 왜? 나왔네요. 애교 많은 시바견. 아니 이모는 왜? 이거는 뭐 이상한 사나이네. 시바견은 사나가 참아. 향수 좋아하는 나네. 공주 스타일 언니 공감 간다. 맞아. 그 채영이 갔었죠 저거? 아닌데? 그래요? 어 뭔가 진짜 향수 좋아하는 공주 스타일. 딸방에서 안 나오는 아 딸 그리고 방에서 아, 안 나오는 이거 딸. 나 방에서 잘 나가지 잘 않아요? 나오는데? 어, 사나 진짜 잘 나오는데. 방에서는 안 나오는 언니. 야 누가 썼지? 아니 언니 사나 언니 그 침대 스타일도 공주님 같지 않아요? 맞아 레이스 좋아하는 언니. 고양이. 고양이? 흥 많은 이모 자꾸 이모 너네 누가 야, 한 명이 쓰네 너지? 지금 얘야 누가 한 명이 쓰네 이모를 그렇게 밀고 가실 거예요. 야, 다 이모 아니야? 다 이모 잠깐만 그러면 사나 머리 스타일은 이모가 아닌데 변명해봐요 다현 씨. 아 저 이모 안 썼어요. 저는 너지? 다른 거 썼습니다. 너지? 자 이모를 다음 멤버의 키워드 공개해주세요. 나는 다 어리게 썼는데. 네, 쯔이 씨 다시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도 언니밖에 없는데. 야, 기억하셔야 된다니까. 자! 집중을 안 했는데. 네. 아니, 이번에 다음 멤버의 키워드 공개해주세요. 네. 네, 키워드들이 주로 성별을 넘나드는 동생의 이미지인데요. 아들, 여동생,
남동생, 집 나간 동생, 막내 동생, 철없는 귀여운 동생, 진지한 얘기를 잘 들어주는 큰 언니. 응? 누구죠? 채영이, 채영이. 집 나간 감성왕에서 채영이야. 야, 진지한 누구죠? 얘기를 잘 들어주는 그러니까. 언니가 아니라 아닌데? 자기 관심 가는 얘기만 잘 들어주는 언니 아니에요? 야, 이거? 이거 지호가 썼다, 집 나간 감성왕. 미안해, 어, 내가 어떻게, 써... 어떻게 그걸 잘 내가 썼는데? 아니야, 집 나간 감성왕 얘가 썼지. 나도 썼는데. 어? 니가 집 나간 감성왕이랑 썼어? 아니, 나는 집 나간. 뭐야? 근데 너무 웃긴다, 집 나간 감성왕. 아니, 나는 이번에 근데 조금 재밌게 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막 이모 이런 것도 넣고 그랬어, 나는 진짜. 그러니까 아, 나누지 마. 나는 진짜 아니야. 이렇게 썼는데, 친구, 언니. 나는 집 나도. 나간 남동생 쓴 것 같아. 아,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대부분 다 동생이라고 썼는데 유일하게 큰언니라고 쓴 사람이 누구야? 그니까, 누구요? 큰언니라고 쓴 사람. 자기가 썼지. 아니? 누가 썼어? 키 큰 언니라고. 민준이라고 미나지 뭐니까? 난가? 난 기억이 안 나. 아, 누가 썼어? 그랬나? 기억이 안 나지? 누가 썼어? 아, 집 나간 너무 웃기다. 진짜? 쯔인가 봐. 큰 언니로 보였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야, 너 썼대잖아. 없었어? 아... 없었으면 패스. 패스. 네, 패스하겠습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나. 다음 멤버. 네, 다음 멤버 키워드 읽어주세요, 채영 씨. 딸, 언니, 막둥이 여동생, 강아지 얘기라면 감성이 풍부해지는 오빠. 쯔이네. 집안 구석구석 뛰어다니며 애교 부리는 강아지. 일을 맡고 있는 멤버는 누굴까요? 쯔이입니다. 쯔이요. 네. 쯔이가 강아지 얘기할 때 되게 잘 울잖아요. 맞아요. 울고 애교도 많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멤버 누구든 다 알 테니 멤버부터 공개하고 키워드 알려드릴게요. 다현 언니, 잘 들으세요. 네. 대부분 동생이라고 적혀있는데 그 중에 몇 개 특이한 게 있어요. 네. 깨워도 절대 안 일어나는 예민 보스, 수험생 동생부터 집에만 있고 평소 말이 없는 오빠, 장난을 많이 치지만 가끔 진지한 독서왕 오빠. 주로 남동생 느낌이거나 오빠라고 적힌 키워드가 많은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아, 고마워요. 고마워? 예민보스 수험생 진짜 진짜 저거 진짜 맞다. 나 좀 잘한 것 같아. 예민보스 수험생 괜찮다. 같아. 잘했어. 아, 근데 사실 제가 데뷔 초에는 진짜 인정. 잠이 너무 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데뷔 초에는 진짜 너무 아니,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인정인가? 근데 솔직히 언니들이 안 깨워도 요즘은 알람 맞춰서 알아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눈 빡 깜짝깜짝 막 뜨면서 잘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지우가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야? 여기서 포인트는 잠을 마는 게 아니야. 예민보스 수험생. 아, 물론 여러분, 맞아. 여러분 이거는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사실 잠 이렇게 막 깨웠어요. 잠 자다 누가 깨웠어 그러면은 누가 깨웠어? 야 이거 똑같아. 아니 봐봐, 누가 이렇게 자다가 깨웠는데 어 깨웠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야. 과연 이게 시력도 안 좋아서 약간 맞아 시력이 안 좋아서 나 진짜 똑같이 따라 했었어. 해봐. 뭐야? 아니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언니 불 켰어? 불 좀 꺼줘. 그치? 잘해요? 불 좀 꺼줘. 아닌 거 같은데. 아, 제가 시력도 안 좋아가지고 좀 인상 쓰는 게 조금 베이스로 좀 깔려있어 이렇게. 네, 제가 빨리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키워드 얘기만 했는데 벌써 방송 시작한 지 50분이나 지났대요. 아, 진짜 망했다.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저랑 다현 언니가 랩 메이킹에 참여했던 이번 앨범 수록곡인데요. 네, 미싱류 같이 들어볼까요? 네. 노래 나오는 동안 댓글 읽어드릴게요. 네, 이 미싱류 곡 소개를 해드리자면 트와이스 타그램에 수록된 세 번째 곡으로서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기 싫은 그런 감정을 되게 귀엽게 표현한 곡입니다. 그리고 이 기타 소리와 이런 미니멀한 사운드가 굉장히 매력적인 곡이고요. 또 멤버인 다현과 채영이 랩메이킹으로 작사한 곡입니다. MC 쯔위 미싱이 엄청 좋아요. 미나야 머리 길러줘. 여러분 기쁜 소식. 뭔데요? 하트가 800만. 와우.
이렇게 꿀잼인데 어떻게 잔이에요? 그럼 저희 신나게 베개 싸움 한번 할까요? 이거 와 진심? 아니 이거 눕방 맞니에요? 누워 있잖아요. 자면이 너무 예뻐요. 보자. 잠은 언제 자나 점점점. 잠이 오는 게 아니라 즐거워진대요. 누우면서 잠. 뮤비다 뮤비. 진짜. 너무 예쁘다. 댓글에 누워만 있으면 눕방인 줄 아는 트와이스래. 아니었어? 아, 맞는데? 아니야? 나 그건 줄 알았는데? 이거 눕방이잖아. 먹으면 먹방이고 누워있으면 눕방이지. 그렇지. 맞아. 정답입니다. 근데 있잖아, 나 지금 비밀이 있는데. 아, 내일 지각할 것 같아요. 다 방송돼요. 아니야! 아, 진짜? 다리 지났어. 비밀이래. 하나 반복했어? 다리 지났어. 하나 반복했대요! 쿠크 종이 뭐냐? 야, 정효. 쿠크 종이 포메라니아. 언니잖아. 오잖아. 와, 장난 아니다. 아, 진짜 눕방 조심하세요, 여러분. 근데 진짜 이거 보고. 아, 옆집에 첫인들? 자, 노래 끝났어요. 계속해서 하던 얘기를 해야 하는데 혹시 네. 다들 어느 눕방 주제 잊은 거 아니죠? 아, 저 잊은 거 같죠? 잊었어요. 뭐였죠? 오늘 주제에 가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아, 지금 완전 가족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누구보다 솔직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관계인 건데 혹시 우리 멤버들은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우리가 정말 잘 통한다는 느낌 받은 적 있었어요? 지금. 와 대박. 나랑 언니랑은 야식 메뉴 메뉴 정할 때 메뉴 정할 메뉴. 때 나는 정현이가 말을 안 해도 눈만 마주치면 허접했달리 해줄 수 얼마나 많이 불렸으면. 아, 내 핸드폰 충전 없는 거 다 알아. 맞아. 가끔 우리 그 얘기하다가 어? 나도 방금 그 생각을 했는데 하는 순간들이 있었어. 맞아. 맞아.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그런 게 많아. 맞아. 나는 우리가 처음에는 개그코드가 진짜 안 맞아서 노잼형제 맨날 그랬잖아. 맞아. 근데 지내면 지낼수록 개그코드가 점점 비슷해지는 것 같아. 안 돼요. 우리 점점 노잼이 되고 있어요. 아니야. 우리끼리만 재미있어 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야. 야, 우리끼리 재미있어도 아홉 명이야. 얼마나 좋아. 많네. 뭐라고? 우리끼리 재밌어요. 제가 팬사를 했을 때 막 네. 팬분들이 막 좋아하는 음식 물어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진짜 그때마다 같은 음식을 얘기했잖아요. 너무랑 그지? 우리 그 나도 그랬어? 진짜? 어 내 짠나베 막 이런 거나 막 토마토 아이스크림 완전 똑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우리 완전 같이 사니까 같은 생각을 하는구나 했죠. 근데 또 이렇게 잘 통하고 서로를 잘 아는 사이인데도 내 옆에 있어주는 게 되게 당연시 돼가지고 소중함을 가끔 잊기도 하잖아요. 네, 물론 아직까지 우리 멤버들은 항상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데뷔하고 나서부터 멤버들의 소중함을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지 지금 이 순간 바보처럼 저는 좀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멤버들이 해맑게 웃고 웃었을 때 서로 양보해줄 때가 제일 또 팀워크가 또 그때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고맙고. 네, 저는 멤버들 정말 잘 챙겨줄 때 멤버들이 서로 아플 때 서로 챙겨줄 때 너무 고마워요. 저는 뭔가 우리가 항상 같이 있잖아요. 24시간 같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아파서 그냥 해외를 같이 못 가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무대를 같이 못 쓰거나 하면은 평소에 너무 같이 있으니까 한 명이라도 빠지면은 그때 너무 뭔가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아홉 명 다 같이 활동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연한 게 아니구나 느꼈어. 멤버들이 아플 때마다. 저는 이제 저희가 스케줄이 진짜 상상 이상으로 많이 바쁘잖아요. 그럴 때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진짜 나랑 똑같이 힘든 애들 8명이나 있다는 것 자체로도 되게 뭔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서로 투정 부리고 할 때 서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맞아, 뭔가 힘들다고 투정 부릴 때나 감사할 때, 행복할 때도 다 같이 할 수 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그럼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이번 네. 노래는 나연 언니랑 지효 언니가 소개를 해주세요. 나연 언니가 해주세요. 24/7입니다. 빵. 그럼 같이 들어가 볼까요? 이 노래는 또 저랑 나연 언니랑 같이 작사를 했던 곡이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24시간 일주일 뭐 그냥 항상 힘내라고. 이때 약간 저희가 이 감정이었죠. 그랬죠. 그 여기 댓글에 미나 언니가 눈뜨고 자는 거 아니냐. 한번 댓글도 읽어봐 주세요. 들켰어. 앉아요. 근데 나는 이 노래 댄스 브레이크라 해야 되나? 브릿지? No, no. 아니야? 아, 그건 되게 노래만 나오는 부분. 그 부분이 되게 신나서 좋았어. 멤버들 점점 1층으로 내려온다. 나도 1층으로 내려가 볼까? 일로 와. 내려와. 괜찮아. 나도 여기 내려와. 올라가. 저희는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너무 좋네요. 네, 여기 되게 저 좋네요. 앉아요. 네, 여기가 여러분, 좋아. 저 앉아요. 다들 올라가 달라고 하시네요. 급식단. 내 머리가 네 명이야 여기? 아 뭐 먹었어? 아 뭐 자꾸 뭐야? 아, 뭐야 지금 햄버거 게임 하는 거야? 아니 햄버거 게임 하는 거야? 여러분 정연이 뭔데? 정연이 약간 넷플릭스 광고. 여러분 이게 노빵 뭔지 아세요? 노빵이잖아요. 노빵은 쌉빵 이러는 게 아니에요. 쌉빵 어때요? 새로운 거 아니 깨워줘야 돼 뽀뽀로. 아나사나 위에는 안 놓고 우리 원스터들 재워줘야 돼 여러분. 그런 거야? 여러분 위에만 살고 있어. 표정 봐. 원이 노래 끝나면 싫어요 노래 끝났어. 자 노래 끝났네요. 우리 원이치로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원이치는 트와이스가 아니라 미안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무모리 이제 빨리 와. 오늘 내가 MC이기 때문에 제 말 그래, 들어주십시오. 진짜 안 듣는 거예요? 다음 노래 나올 때 다시 만나래요. 네, 제 말 안 들으면은 벌 있어요, 이따가. 무슨 말이죠? 진짜 벌. 이제 가족 같은 멤버들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 원스들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데뷔하고 나서부터 2년 동안 정말 작게는 소소한 일부터 큰 추억까지 되게 많았었는데 다들 원스들이랑 함께했던 일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들이 있었다면은 한 분씩 얘기해주세요.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방송을 보고 계신 원스분들께서도 저희랑 있었던 추억들 중에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올려주세요. 네. 나연 언니부터? 저는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진짜 아무리 떠올려도 되게 많지만 제일 크게 와닿는 건 첫 콘서트인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오래전부터 그리고 연습생 때부터 꾸던 꿈 중에 하나였고 맞아. 너무너무 저한테 소중했던 기억으로 크게 남아있어서 제일 큰 걸 뽑자면 저는 첫 단독 콘서트인 것 같아요. 저도 콘서트가 진짜 큰 꿈이었기 때문에 콘서트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오늘 저희가 1위를 했잖아요, 음악방송. 1위를 하고 나니까 딱 드는 생각이 우리 첫 1위를 했던 날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5월 5일. 핑크색 옷 입었어, 우리. 그날이 되게 제 방에 막 사진도 걸려있거든요. 형광 핑크색 옷 입었어. 진짜 그날이 오늘따라 되게 많이 생각이 났어요. 팬분들도 다 콘서트 얘기 많이 기억에 남는데 왜냐면 진짜 콘서트 때는 저희랑 원스밖에 없잖아요. 그 맞아. 공간에 너무 같이 뭔가 숨 쉬는 것 같고 같이
감정을 나누는 것 같고 되게 뭔가 진짜 하나가 된 느낌이었어요. 잠깐만 나 얘기했고 네. 사실 저희가 지금 12시 저희 리패키지 티저가 나왔어요, 여러분. 리패키지 아니에요. 리패키지 아니에요. 리패키지 아니라고. 여러분 리패키지 아니고 하트도 천만이네요. 크리스마스 앨범 아니에요, 그렇죠? 리패키지예요. 리패키지예요. 아 죄송해요. 오늘 팬사 오신 분들 제가 리패키지 아니라고 했는데 리패키지였어요. 뭐야? 리패키지 저희 하트 쉐이커 맞죠? 티저가 나왔습니다. 많이 해주세요. 어떤 티저 나왔어요? 보고 싶어요. 사진 보내주셨어. 아 진짜? 하트. 저희가 오늘 공개 팬사를 했었는데 되게 많은 팬분들께서 물어보시더라고. 오늘 뭐 있냐고. 맞아. 그래서 저희가 말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오늘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렇죠? 12시에. 네. 일단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네, 다시 하도록 하고. 정연이. 저는 팬분들이 저희한테 너네 때문에 힘이 난다, 행복하다라고 들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저희가 스케줄 하다 보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막 산업할 때도 되게 피곤한데 이제 완수가 큰 소리로 응원해주니까 그냥 그런 거 없어지고 되게 그냥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항상 너무 고마웠어요. 막 새벽에 해도 완수는 너무 열심히 응원해주고 엄청 큰 소리로 해주시니까 막 오늘도 엄청 많이 오셨더라고요. 진짜 서서 보시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진짜 생각이 나는 건 진짜 많은데 치아록 활동했을 때 이제 트랙 맞아요? 차? 거기에 트럭? 무대해가지고 게릴라 공연했었던 거 기억나요? 아 네. 그러니까 그때가 너무 왜 웃어요? 왜죠? 어디서 웃나요? 그래서 그때가 너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첫눈 오는 날 그 공원에 모여가지고 미니 팬미팅 했을 때 멤버들 사진도 봤는데 너무 다들 예뻤고 뭔가 그때 되게 따뜻한 기억? 이게 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댓글이요? 이건 슬슬 배고프지 않아요? 댓글. 네, 대찬나비가 미나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저요? 네. 치킨. 저요? 미나가 그럼 댓글을 읽어주세요. 그래요. 네. 좋아요. 오요. 너무 빠르네. 네, 그러면 저희가 노래를 들으면서 댓글 조금만 읽어볼까요? 노래 들으면서 그럼 할까요? 네, 들으면서 읽을까요? 네, 들으면서 댓글을 읽어드릴게요. 네. 네, 정연 언니가 소개해주세요. 네, 이번에 들을 곡은 러브라인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작사한 곡이고요. 뭔가 좋아하는 분과 너의 사랑의 길을 걷고 싶다라는 그런 뜻으로 네, 쓴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조금 경험담이 오늘 여기서 자네요. 여기서 잘까요? 좋아요. 네, 여기서 자요. 그럼 우리 양식시키자. 좋아요. 내가 주세요. 표창식 우리 진짜 침대를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지 않아? 배 안 고프나요? 배고파요. 뭐 시킬까요? 저희가 방송 누방 이렇게 했는데 그 원수분들이 깨게 하는 건지 정말 재워드리는 건지 모르겠네요. 노래 짠 좋아요. 고마워요. 진짜 빨리. 진짜 빨라. 하트 몇 개예요? 하트는 1,000,000. 1,000,000. 감사합니다. 넘었어요. 이거 영화로 나오면 재밌겠다. 윙크 해줘요. 윙크. 하나, 둘, 셋. 윙크. 괜찮아요. 윙크. 치즈김밥 듣고 싶대요. 하나, 둘, 치즈김밥? 셋. 치즈김밥? 치즈김밥. 늦방 아침까지. 참김밥?
우리 모닝방 해도 재밌겠다. 굿모닝방. 굿모닝방. 누운 상태에서. 근데 되게 자주 나오네. 근데 내가 알기로는 굿모닝방은 12시까지 아니었어요. 아, 어떡해. 여러분 아침까지 할까요? 좋아해요. 밤새도 좋대요. 아 진짜요? 네. 어 댓글에 우리만은 야식 시켜 먹을 거냐고 오늘. 네, 교촌 이미 정해졌네. 이미 정했어요. 볼케이노에 치밥해 먹을 거예요. 교촌 그 원스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희 요즘 빠지는 음식이 있어요. 뭔데요? 교촌나베? 그거 나베. 대창나베. 대창나베. 나베. 나베. 대창나베. 대창나베 진짜 맛있어요. 원스들 나 찾아서 한번 먹어봐봐요. 진짜 맛있어요. 대창나베. 모닝방까지 해달래. 굿모닝 방송하면 잠 깨는데 최고겠다고. 그러게요. 좋아. 아, 우리 그럼 예민부스 수험생 다현이 볼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또 이렇게. 깨우는 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저 안경 낀 모습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놀랄 텐데. 여러분, 안 잘려요. 안 잘려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우리 원스 졸려요? 제가 갑자기 왜 저래? 언니가 결혼했어. 그래? 배고파, 너무 배고파, 나. 치밥. 치킨이랑 밥 비벼먹는 거. 어, 그런 게 맛있어? 있어? 진짜. 아까부터 말하는 거. 진짜 맛있어서 하나요. 저 사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미로볼 하나 가져와가지고 엄청 놀고 싶거든요. 어, 이따가 여기 위에서 내려오기로 했어. 한 세 개. 미러볼? 어. 끝났다. 네. 노래 끝났다. 이제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원스들을 재워드려야 해요. 벌써요? 네, 어, 그래서 눕방에서는 방송마다 ASMR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어, 지난번에는 채영이랑 미나 언니가 나왔을 때는 장작 타는 소리였고, 쯔이랑 사나 언니가 나왔을 때는 바람 부는 소리였대요. 그래서 이번엔 조금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지난번엔 소리를 들려드리면서 같이 들었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잠이 잘 올 만한 소리들을 직접 만들어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네. ASMR을 준비했죠? 바로 먼지 덜덜이 ASMR입니다. 덜덜이. 일단 먼저 들려드릴 테니까요. 들으시면서 잠 드시려고 노력해보세요. 네. 다른 버전은 준비했어요. 망한 것 같아. 사랑해요. 나 때문이야. 아, 눈물이야. 재밌었는데 저도. 우리 와서 아주 잘했다. 이게 근데 이게 생방의 묘미죠. 망한 것 같은데 장미 좀 하시나요? 어, 나 저거 듣고 싶다. 제가 ASMR을 진짜 팬이에요. 제가. 근데 왜 그랬어? 만들어. 아 직접 해본 적은 없죠.
근데 안 들어본 ASMR이 없을 정도로 저는 항상 자기 전에 ASMR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원스 여러분들의 반응이 궁금하네요. 망했대요. 아주 잘 개그 타임. 개그 타임이래. 그 정도였어? 맞아, 어, 저는. 망했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어. 돌돌이 고치는 ASMR이었대요. 너무 웃겼어. 조심스럽게 하려다 보니까. 피곤. 월요일이 피곤할 필이래요.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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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못 자겠대. 근데 내가 인터뷰 때 저번에는 진짜 네. ASMR 같은 네. 내가 채영이랑 했을 때는 맞아, 진짜 완전. ASMR 같은 늦방을 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아홉 명 같이 하니까 웃어서 피곤해서 잠 꿀잠 잘 것 같다고 그렇게 인터뷰 들었는데 진짜 그럴 것 같다 오늘. 엄청 웃고 자요. 역시 리나가 잘하네. 잠 깨우고 당당히 처에서 구경하는 우리 당당해. 그러면 한번 춤추는 거 아니야? 차라리 이렇게 엄청 웃고 피곤해서 자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엄청 웃고 피곤하게 그러니까. 진짜 내가 청소를 꿀잠 하고 꿀잠 잘 수 있지 않을까요 차라리? 자는 것처럼 너무 나. 자 이제 벌써 눕방의 마지막 순서 자장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쓰다 떨수록 원스들이 더 늦게 자야 하니까 바로 자장가 들려드릴까요? 안돼. 오늘의 자장가는 트와이스 단체 눕방에서 들려드리는 마지막 곡이니까 지효 언니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또 자장가 하면은 아마 원스분들이 바로 떠올리시는 곡일 것 같은데요. 바로 저희 이번 앨범에 수록된 곡이기도 하고 제목만 들어도 벌써 자장가다 하는 느낌이 드는 노래인데 바로 잘자요 굿나잇 들려드리고 올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주무세요, 여러분.
은우님, 강수미님 잘 자요, 김하영님 잘 자요, 나수빈님, 세민님 씨 잘 자요, 신지연님, 종훈님 잘 자요, 변시영님, 황수길님, 백지선님, 모두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김지영님, 황수길님 잘 자요, 박수성, 인경이, 상수, 수빈님 잘 자요, 현진님, 양건, 지원님, 세종민, 김도아, 김영재현, 유윤재, 하늘님, 남예진, 재열선진, 박근호, 위진님, 김재민, 권시연, 김민규, 김지화, 박연빈, 하리카, 하리카짱, 잘 주무세요. 잘 자요. 잘 자요. 우리 꿈꿔요. 네. 자전거도 끝나고 이제 진짜 인사드려야 할 시간인데요. 진짜 끝. 다들 오늘 어땠어요? 우리 한 명씩 얘기해봐. 언니들! 진짜 자요? 언니들! 전화 언니부터. 저는 뭐 눕방이 이런 건 줄 몰랐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어떻게 봤는지 정말 궁금하고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예쁠 거예요. 미나링.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많이 자기 전에 웃고 이렇게 힘 빼고 푹 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재밌었어요. 또 불러주세요. 잠 잘 자요. 네, 저는 오늘 MC라고 준비하라고 그 매니저 분에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급식당 다현 언니랑 채영 씨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너무 고맙고, 근데 이렇게 노빵이 좀 시끄럽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정말 재울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주무세요. 민중이도 한마디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제일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래. 잘 주무세요. 엄마 주무세요. 미나 언니랑 둘이만 하다가 단체로 하니까 조금 더 에너지가 좋은 것 같고 이렇게 같이 깨우는 방송인 것 같다긴 했지만 미나 언니 말처럼 이렇게 엄청 웃고 에너지 막 쏟고 이렇게 뭔가 피곤하게 더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원스분들 이거 끝나면 잘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눕방을 처음 해봤는데 이렇게 완전체로 찾아뵙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또 이로써 정말 저희 트와이스의 라이키 활동이 끝났는데 우리 원스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게 즐겁게 마무리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원스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하세요. 어디 아픈 데는 없냐고 괜찮냐고 잠은 좀 잤냐고 하시는데 사실 원스 여러분들께서 새벽부터 기다리시고 밖에서 추운데 기다리시고 하는 게 너무 너무 감사하고 죄송스럽고 또 이번에 저희 또 12시에 하트 쉐이커 티저 나왔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원스 여러분들 저희 보고 싶어도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얼른 빠른 시일 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오늘 저희가 라이키 활동을 하면서 아마 가장 원스 분들이랑 많이 보고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하루 종일 있었잖아요. 저희 음악방송하고 또 팬사인회도 하고 이렇게 밤에 자기 전에 눕방까지 마지막 라이키 활동, 마지막 날을 이렇게 원스랑 하루 종일 보내게 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고
또 원수 덕분에 1위도 해서 기분도 너무 좋고 또 트와이스스러운 이런 눕방도 단체로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분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오늘 저는 꿀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이키 활동은 조금 이제 아쉽다고 끝나서 아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희 또 바로 리팩키즈 하트쉐이커로 여러분들 또 찾아뵐 테니까요. 리팩키즈 하트쉐이커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렇게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트쉐이커 얘기를 많이 못했네요. 하트쉐이커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연말에 우리 잘 마무리하면서 지내요. 원스 고맙고 사랑해요. 네. 오늘 이렇게 트와이스와 원스와 함께 일요일 밤을 일요일인가? 일요일이지. 일요일 밤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요. 잠이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잠이 오네요. 슬슬.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 끝나면 바로 주무시면 됩니다. 저희도 숙소 가서 잘지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잘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자고요. 원스 더 라이킹 활동 너무 수고했고요. 원스 사랑해요. 잘 자요. 오늘 딱 라이키 활동이 끝났잖아요. 근데 딱 끝나고 이렇게 원스랑 같이 이렇게 뭔가 눕방하면서 차분했는지 모르겠지만 차분하려고 했던 방송을 하게 돼서 뭔가 조금 이번 라이키 활동을 되돌아봤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뭐 질문 같은 거 좀 하면서도 그랬던 것 같고 원스도 너무 라이키 활동할 때 진짜 너무 수고 많았고 이번 활동에서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줘서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번 하트쉐이커도 우리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2017년 마무리 잘해요. 고마워요 원스. 이번에 라이키 활동을 하면서 저희도 그렇고 원스분들도 그렇고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서로 그랬는데 이제 오늘 라이키 마지막 방송을 하고 팬사인회도 했는데 팬사인회도 공개 팬사인회여가지고 많은 팬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밤까지도 룸방을 하면서 원스들이랑 지내서 너무 행복했고요. 이제 라이키 활동 때 조금 아쉬웠지만 저희가 하트쉐이커 활동을 또 할 거니까요. 그때 더 만날... 왜 웃어 오늘? 아니 저 댓글이 그래서 뭔 얘기했지? 하트쉐이커 활동도 할 거고 이제 시상식도 있고 하니까 원스분들이랑 이제 만날 시간도 많고 하니까요. 오늘은 저희랑 신나게 저희 숙소 분위기로 좀 달리긴 했지만 잘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클로징이 제일 수면 유도됐대요. 에너지 그 마지막이라도 다 썼고 돼서 다행이네요. 본인들만 졸렸던 눈빵. 진짜 옷 스타일이다. 오늘 눕방 끝의 인사는 잘자요 굿나잇 버전으로 인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밥도 잘 챙겨 먹고요. 오늘도 수고 많이 했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내 생각하면서 저희도 원스 생각하며 원스 꿈속에 찾아갈게요. 오늘 좋은 꿈 꾸세요. 그럼 꿈에서 만날까요? 굿나잇.